도로주행 보러 오셨어요? 네, 나는 귀신이다. 대기실로 가세요. 죽은 지는 2년 된. 죽기 전에는 몰랐는데 귀신이라고 해서 아무데나 맘대로 다닐 수 있는 게 아니었다. 지방령이 되지 않고 품위 있게 구천을 떠돌기 위해서는 귀신 이동 면허를 따야 한다. 그리고 이 시험을 한 번에 통과한 귀신은 없다고 했다. 하지만 뭐든지 처음은 있기 마련이니까. 도로주행 코스는 경기도의 한 흉가. 저 녀석들에게 귀신의 품위 있는 이동 면허를 보여주어야 한다. 네, 귀신 이동 면허 시험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저기 여섯 분 놀래키시면 되고요. 여섯 분 놀래키시면 되고요. 많이 동네. 볼 게 뭐가 있다고. 주의사항으로는 코스별로 비명소리가 70dB 이상이면 합격이고요. 소변 지르면 가산점 있습니다. 아, 신명사진 찍히면 바로 탈락입니다. 출발할게요. 야, 사입을 하다, 그치? 응? 너무 무서워. 야, 이게 뭐가 무서워? 오빠 군대 있을 때는 야간에 이렇게... 110으로 합격. 변속 주행. 합격. 통수치기. 오, 꽤 하는데. 합격. 앞구르기. 합격. 우리 원래 다섯 명이야! 와, 대박. 처음부터 낀 거야. 야, 귀신이네. 가지 마! 진짜! 왜? 신명사진 찍히셨고요. 동영상으로. 아주 제대로 찍히셨고요. 헐. 스노우 모지입니다. 네, 이번 시험부터 추가되었고요. 표정을 그대로 따라하는 AR 이모지로 핵귀, 꿀귀, 세젤귀가 된다고 하네요. 완전 귀여워. 이거 광고야? 몰랐어? 스노우 모지. 내 표정을 그대로 따라하는 AR 이모지로 놀자. 스노우 모지. 아이폰, 안드로이드 다 된다규. 야, 너 반말하지 마. 응? 나 병자 어른 때 사람이야. 17세기.